에이텍입니다. 네, 에이텍 지금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나레로키는 뭐 어떻게 고를 하실 건가요? 스탑하실 건가요? 저는 오늘 고를 외치겠습니다. 네, 고 나왔고요. 유정루키는 어떠신가요? 네, 오늘 저는 에이텍은 스탑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의견이 좀 같았는데 오늘은 좀 의견이 다시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네요. 어떤 부분에서 또 고를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스탑을 하셨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네,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뭐 추세선으로 보시면은 이제 단기 중기 이평선 정배열 상태로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60대 매물대를 좀 돌파를 했고요. 이 상태가 보면은 최근 5일대 매물대 돌파를 좀 하신 걸좀볼 수가 있고요. 뭐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뭐 11.4만 주를 좀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뭐 10 1.9만 주를 좀 순매도 했지만 개인은 오히려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상승한 이유는 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 에이텍이 좀 급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을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3거래일째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 뭐 단기적 이슈로 급등을 했으나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커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고요. 앞으로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에이텍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뭐 정치 테마로 엮이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급등락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물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방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다시 급등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는 유시민 테마가 좀 움직였죠. 보양해조 같은 보해양조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장에서는 좀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유정루키는 스탑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텍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죠. 그 정치 테마주로 중에 하나로서 이재명 지사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 혐의들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연결된 어떤 에이텍이 굉장히 함께 동반 상승하는 그런 여력도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일종의 대선 테마주로도 거론이 됩니다. 지금 여당 쪽에서는 대선 유력 주자로서 유시민 씨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총리 이렇게 세 사람이 많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들 세 사람마다 연관된 그런 뭐 연관된 어떤 수혜주 정도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지사는 에이텍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에이텍은 LCD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1년 5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주력 상품은 공공기관용 PC 그리고 모니터 시장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2분기에는 전체 공공기관용 PC 그리고 모니터 조달 시장에서 한23%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거 연관이 되었던 이유는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 시절에 에이텍 최대 주주인 신승영 대표 이사가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에 있었다. 이런 어떤 인맥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연관이 많이 됐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텍이 하는 일로서 연관이 됐다기보다는 최대 주주로서 좀 연결이 된 점이 크기 때문에 좀 테마주로 같이 묶인 가능성이 있고요. 연관된 회사로는 에이텍 TN이 있습니다. 에이텍 TN은 에이텍과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5년 8월에 재상장을 했고요. 그 분할 회사인 에이텍의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 부문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400억 원대고 꾸준한 매출로 영업이익이 증가 중인데요. 에이텍 TN도 신승용 대표가 대표 이사로 같이 있기 때문에 에이텍 TN과 에이텍이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좀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죠. 먼저 에이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에이텍의 작년 4분기 매출액이 한 200억 원대, 270억 원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전년 대비 84억 원가량이 좀 증가한 추세입니다. 일단은 재무제표상 보면 부채 비율이 23% 수준이라서 리스크가 큰 기업은 아니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좀 상태로 봤을 때는 수주도 살짝 좀 부진한 실정이고요. 그 조달 시장 내에서
중에서 어떤 경쟁 심화에 따른 판가 하락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축소한 그런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망불리 PC의 수요가 확대가 되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투자 부진 그리고 공공시장 내에서 경쟁 심화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외형 성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지금 테마로서만 좀 움직이고 있는 추세고 재무 리스크 자체는 크지가 않지만 좀 가지고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한 회사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단은 1심은 무죄 선고를 받긴 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걸 항소하겠다 적극적으로 좀 예고를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향후 재판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스탑을 좀 외쳐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적으로 좀 건전한 편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심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쉬어가는 느낌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매물대에 걸려 있고 어제장 그리고 17일 금요일장부터 심하게 지금 급등을 한 상태죠. 지금 살짝 조정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어느 순간 조정이 타이밍을 못 잡으시면 급격하게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해 주시고 신규 매수도 좀 한동안은 좀 자제 주시는 편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제가 또 알아보니까 차라리 에이텍보다는 에이텍 TN에 조금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가 더 많을 정도로 이제 에이텍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오늘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